아이솜입니다. 환상적인 음식의 미학화. 스페인의 미식과 라이프스타일 매체 타파스 매거진은 한국의 민경진 푸드 아티스트의 작품들을 보고 요리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다 극찬하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민경진 푸드 아티스트의 인스타그램에 찾아가서 작품들을 봤는데요. 와, 정말 음식으로 예술을 하고 있다는 이 매체의 표현이 찰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예술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술이 맞는 것이 예술 전문 매체인 마이 마던 매트도 민경진 푸드 아티스트가 창조한 음식 예술은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까울 정도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이 매체는 어린 시절에는 음식으로 장난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어른이 되면 새로운 룰을 만들 수 있다면서 전 세계의 푸드 아티스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음식으로 놀면 사랑스럽기도 하고 먹을 수도 있는 맛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라 이야기했는데요. 특히 민경진이라는 이 한국인 아티스트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극찬하였습니다. 한국의 아티스트가 이런 창의적 음식 예술로 극찬을 받는 한편 한식의 대중화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소리 없이 강한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음식을 만드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입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 속 음식이 입맛을 돋운다면 그것은 아마도 K-드라마 최초의 풀타임 푸드 스타일리스트인 고영옥 같은 사람들 덕분일 것이라면서 한국의 수많은 드라마에서 음식을 디자인하는 고영옥 스타일리스트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한식의 세계적인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는 한식을 먹어보고 싶기에 한식당을 검색하여 방문하기도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한국 음식을 구매하기도 하며 그렇게 점점 한식의 매력에 빠져들다 보면 그들이 시작하는 것이 바로 직접 집에서 한식을 만들어 먹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한식 레시피를 공유하는 외신 기사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저 멀리 인도의 마하라슈트라주 지역 매체에서도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꼭 맛봐야 할 한식 5가지를 소개하면서 비빔밥, 잡채, 떡볶이, 김밥, 계란찜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계란찜과 떡볶이까지는 몰라도 나머지 음식들은 직접 만들어보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추천 요리들이긴 합니다만 뭐 이젠 이렇게 난이도 있는 한식도 집에서 시도해볼 만큼 한식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해서 흥미로웠는데요. 그리고 우리 한식의 유행은 전 세계 주방에 그들의 전통적인 고정관념과 상식으로는 납득이 불가능한 주방 도구들을 유행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첫 번째 도구는 미국의 미식 와인 전문 매체 푸드 앤 와인이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의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최고의 주방 도구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매체는 한식의 놀라운 인기는 이제 한식을 더 많은 가정의 주방으로 가져오고 있다면서 한식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주방 전용 가위라고 소개한 것인데요. 오랜 시간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문화적 관습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들에게는 주방에서 가위를 쓴다는 말 자체가 신기하게 들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한식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가위를 활용하게 되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편리하다는 것을 이제 그들도 우리 덕분에 깨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애틀랜타 매거진은 가위에 관해서는 한식 레스토랑이 옳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는데요. 애틀랜타 지역에는 이미 한국 음식점이 100개가 넘을 텐데 모든 한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사람들은 가위를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이 기사는 그들은 테이블 옆에서 가위를 몇 번 휘둘러 구운 소고기를 육즙이 가득한 조각으로 나누거나 탄력 있는 국수를 썰기도 한다면서 한국의 주방 가위 활용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가위는 거의 모든 것을 자르고 다듬고 정돈할 수 있지만 왜 이 주방 가위가 한국 식당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지 모르겠다면서 아마도 한국인들은 속도와 실용성을 중시하고 다른 아시아 문화권과 달리 긴 국수를 자르는 것에 대한 미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 같다는 나름의 해석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또한 기사는 가끔은 한식당에 가면 서빙 직원에게 가위를 달라고 해서 직접 음식을 잘라보는 것도 매우 설레이는 일이라면서 가위가 삼겹살을 자를 때 나는 소리는 매우 좋고 가장 중요한 배추김치는 물론 다양한 한식 메뉴들을 즐길 때 바로 이 실용적인 도구가 없었다면 먹기 힘들었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실용적이고 속도를 중요시 여기는 한국인들이기에 주방에 가위가 등장했다는 해석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사실 언제부터 우리가 주방에서 가위를 사용하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네 가정의 모든 주방에는 가위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도 유행처럼 퍼져 한식당이 아닌 식당에서도 이미 주방 가위를 쓰기 시작했다는데요. 손님들도 가위로 음식을 자르는 경험을 통해 더욱 음식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방 가위 정도는 K-드라마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래 공유되어 왔고 노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한다지만 요즘 해외에서 유행한다는 두 번째 우리 주방 도구는 저도 정말 의외라고 생각되는 물건이었는데요. 미국의 음식 외식 전문 매체인 이터는 가정에서 레스토랑 수준의 한국 음식을 즐기려면 이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물건 하나로 저녁 파티의 질이 10배는 올라간다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한식은 마음의 위안을 주는 음식이라는 이 기사는 집에서 즐기는 한식 메뉴에는 찌개와 다양한 매콤한 소스의 음식들이 있고 김치찌개나 불고기 같은 요리를 자주 해먹는다고 해도 여전히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먹으려면 한식당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식당에 가면 집에서 먹는 한식 메뉴와의 격차를 메울 수 있는 반면 식비가 올라가기에 비용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어째서 한식당에서 먹는 한식과 집에서 먹는 한식이 조금 다른 것인지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한식당에는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 장치가 집에는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그 주방 도구는 바로 휴대용 버너라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기사는 휴대용 버너는 한국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유튜브의 한국 요리 채널에서도 볼 수 있는데 가스레인지는 당연히 집에 있기 때문에 버너까지 집에 구비해두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실제로 휴대용 버너를 구매하여 약 1년간 12개의 부탄가스를 소비하고 난 현재 이제 휴대용 버너는 주방의 필수품이 되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친구들을 밤에 불러 떡볶이 파티를 할 때도 떡이 적당히 익어서 딱 먹을 준비가 되었을 때 바로 먹을 수 있고 소스가 아직 맑고 부드러워서 맛이 가벼운 정확한 그 순간에 바로 제공할 수 있으며 튀김과 삶은 달걀을 찍어 먹기에도 딱 좋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기사는 떡볶이를 다 먹고 난 이후에는 디저트를 먹을 시간인데 버너 위에 있는 팬에 남은 소스로 만든 볶음밥이 그 디저트가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반적인 가스레인지에서 요리해도 떡볶이를 만들 때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주방에 계속 드나드는 바람에 식사에 방해를 받게 되기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휴대용 버너라는 기사는 이것을 사용한 뒤로 식사가 매우 기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떡볶이를 먹을 때 유용하다는 것만으로 휴대용 버너를 구비해두라는 것이 아니라는 기사는 한국의 또 다른 유명 음식인 닭갈비와 불고기 같은 볶음 요리나 찌개 혹은 전통적인 한국식 바베큐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이 기자는 이것 덕분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도 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휴대용 버너가 집에 있으면 저녁에 파티를 여는데 더 관심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과 식사를 즐기는 순간 더욱 공동체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음식이 식을까봐 대화를 서둘러서 할 필요도 없게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또한 먹다가 잠시 쉬는 것 또한 문제없게 된다면서 잠시 버너를 껐다가 다시 켜기만 하면 되기에 음식을 함께 즐기는 것이 더욱 좋은 경험으로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버너가 이렇게 좋다고 해서 한식당을 안 가는 일은 없을 테지만 좋아하는 음식을 집에서 편안하게 먹는 경험은 매우 만족스럽다는 기사는 이제 이런 버너를 활용한 식사는 더 이상 특별한 경험도 아니라면서 이것 덕분에 한식에 대한 접근성도 올라간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휴대용 버너를 사용하여 떡볶이를 먹는 미국인들의 저녁 파티가 머리에 그렇게 쉽게 그려지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버너는 비단 우리 한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외국 음식에도 활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들어가 보니 이미 수많은 한국의 가스버너와 전기버너 그리고 버너 위에서 조리할 때 사용하기 좋은 냄비들과 팬 그리고 불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한식 조리 도구들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생각해봐도 휴대용 버너는 언제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공간과 장소에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야외에서 낚시하며 라면을 끓여 먹던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캠핑하며 고기를 구워 먹던 기억,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던 기억, 그리고 명절날 집에 갈 때면 음식 준비에 불이 모자라서 가스버너 위에서 전을 굽는 가족들의 모습까지 떠올라서 버너는 곧 맛있는 음식이라는 공식과 같은 느낌도 있고 가족적인 느낌을 주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사용 시 안전에는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더 좋은 분위기와 맛을 연출해내는 휴대용 버너까지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는 한식 열풍이 정말 신기할 따름인데요. 주방 가위를 사용하여 휴대용 버너 위에서 우리 한식 요리들을 조리하는 풍경이 전 세계 곳곳으로 더 많이 퍼졌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